하나씩 구비해 두시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 돈이 아깝지 않은 뽕 뺐는데 회자라고 생각이 들면 더 사고 싶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약꿀템이에요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 물건 중에서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 몇 가지를 꼽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로는요, 짜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음스통인데요, 음식물 쓰레기통. 제가 자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좀 여러 번을 바꿔봤는데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했던 게 이런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쓰레기통은 어느 한 곳에 딱 자리를 차지해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안 좋고.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통은 뒤에 보시면 서랍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싱크대 앞에다가 이걸 걸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잘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모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도 열 수 있지만 요렇게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쓱쓱쓱 요렇게 음식물을 담을 수가 있는 아주 그런 장점을 가진 음스통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인데요, 이거는 가죽 펀칭기예요. 제가 사용하는 벨트들이 구멍이 많이 뚫려있지가 않아서 세탁소에 가서 구멍을 뚫으려고 갔더니 구멍 하나당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해서 다 하려면 막 몇만 원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프로 뚫을 수 있는 이 펀칭기를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펀칭기를 되게 저렴한 걸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저렴 거는 잘 안 뚫리더라고요. 이거는 전에 사용한 것보다 깔끔하게 잘 뚫려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멍 크기별로 한 5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구멍에 맞춰서 이거를 뚫어주면 되는데 뚫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벨트인데 구멍을 조금 더 뚫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힘을 딱 주면 어떻게 여러분 좀 이렇게 삐뚤게 됐어요. 벨트 버려야겠다. 아무튼 이걸 각도를 잘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뚫으면 구멍만 그냥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잘 뚫려요. 그쵸 여러분? 이제 잘 뚫렸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벨트끈이나 가방끈 같은 거 길이가 잘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세탁소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3초면 됩니다. 뚜두둑 해갖고 그냥 뚫어주면 되니까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 하나씩 구비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인데요, 책상 팔걸이인데요. 요즘에 핸드폰이랑 컴퓨터 많이 하면서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앉아서 컴퓨터로 편집을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손목에 건초염이 생기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하면 팔이 이렇게 떠서 팔도 좀 아프고 손목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 팔걸이는 이렇게도 조절이 되고 이렇게도 조절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팔을 딱 올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하면 되는데 힘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마우스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쯤 갖고 계시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인데요, 제가 네일아트 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네일할 때 아세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아세톤은 이 뚜껑을 열어서 솜에다가 착착착 한 다음에 뚜껑을 다시 닫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딱 열고 솜을 칙 놓고 닫아주면 끝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이런 통 하나 사두면 뭐 한 달 두 달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몇 년 내내 뽕을 뺄 수 있으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표도 붙여줬어요. 자, 그 다음 제품 바로 와플 기계입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이걸 산 걸 보고 아니 집에 와플 기계를 사놨다고? 와 너 진짜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생각보다 이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2만 얼마 주고 구입을 했는데 벌써 저는 뽕 뺐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로플을 먹고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사러 나가기도 귀찮고 생각보다 크로플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와플 기계를 사니까 집에서 진짜 뭐든지 다 눌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발동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와플 팬에다가 이것저것 눌러 먹는 거 요즘 대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몇 달 전에 구입을 해놓고 저도 이것저것 눌러서 잘 먹고 있는데 제가 산 이 와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을 열면 이렇게 열선이 있어요. 이 와플 팬을 탈부착을 할 수가 있는데 탈부착이 안 되는 그런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세척을 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탈부착이 가능한 이 기계를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와플 팬도 있고 파니니를 만들 수 있는 팬도 들어있고 동그란 도넛을 만들 수 있는 판도 있어요. 저 처음에는 이거를 보고 아 여기다가는 타코야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타코야끼 하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만약에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타코야끼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데
가격이 2만 원대다. 정말 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디자인이랑 색감 같은 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깔끔하고. 그리고 와플팬 중에서 가스레인지에다 올려서 이렇게 굽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또 맞출 수가 있어요. 타이머 맞춰놓고 딴짓을 해도 되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그 다음은 트레이인데요. 저는 처음에 트레이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거를 굳이 왜 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레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진열장 위에다가 이런 머리끈 같은 걸 이렇게 놨는데 나름 정리를 한다고 놔도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트레이 하나를 삼으로써 정돈된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동하기도 쉬워서 청소할 때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끈 같은 거를 여기 트레이 위에다가 놓고 진열장 위에다가 놓고 목걸이 같은 걸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트레이는 사이즈별로 3개를 구입을 했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더 사고 싶어요. 그리고 컬러가 예쁜 트레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포인트를 줄 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짠! 그 다음 제품인데요. 이거는 키친아트 요플레 메이커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거 얼마였지?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이 똑같은 제품이 지금 단종이 됐는지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요플레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똑같은 제품 말고도 만 원대부터 한 4, 5만 원대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비싸도 뭐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것도 한 만 원대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 요플레 메이커를 구입을 하셔서 집에서 진짜 건강하게 요플레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뚜껑이 있고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저지방 우유 안 되고 뭐 칼슘 어쩌고 우유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우유를 넣고 비피더스 같은 그런 유산균 비피더스 되나? 유산균 요크루트 같은 거를 넣어서 저은 다음에 한 열몇 시간 기다리면 플레인 요거트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요플레를 만들어서 잼 같은 거를 넣어서 먹거나 시리얼 같은 걸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 나도 요플레 메이커 사고 싶은데 왠지 사도 잘 안 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계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는 방법인데 플라스틱 그릇, 좀 큰 그릇에다가 우유랑 유산균 음료수를 한 9대 1 정도 비율로 넣어서 저어준 다음에 큰 통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게 우유가 좀 따끈따끈해지게 뜨거운 물을 받고 전기장판 같은 거 켜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전기장판 위에다가 이불 같은 거를 막 덮어서 한 12시간 정도 놔두면 요플레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진짜 찐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했던 방법이에요. 이렇게 요플레를 저는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 다음인데요. 짠! 버너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 버너를 왜 구입을 했냐면 밀푀유 나베를 해먹고 싶은데 집에 버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너를 하나 사야겠다 하고 이제 감성 버너들을 쭉 보기 시작했는데 버너들을 보다가 이 버너를 발견을 했는데 진짜 너무 유용할 것 같은 거예요.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버너인데요. 제가 지금 사용을 좀 많이 해서 더러워요. 불이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데 이게 화력도 굉장히 좋고 이 버너를 구입한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철조망? 조개구이 같은 것도 해먹고 숯불 닭갈비 그런 것도 해먹으려고 이 버너를 구입을 했는데 식당 뺨치는 그런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버너 친구한테 자랑하면서 숯불 닭갈비 구워줬거든요. 친구가 와 미쳤다 처음에 이거 왜 사냐 그랬는데 진짜 너무 잘 샀다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여러 가지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이거를 위로 올려서 꼬치구이를 여기다 또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꼬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다가 냄비를 놓고 라면 같은 것도 충분히 끓여 먹을 수가 있고 짠! 고기 불판도 있어요, 여러분.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지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전골팬입니다. 전골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오뎅꼬치로 사서 빨간 오뎅도 해먹고 나베 같은 것도 여기다 해먹고 저는 밖에 잘 안 나가서 집에서 이걸 좀 사용을 하지만 이제 날씨가 더 좋아지니까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 가실 때 이거 챙겨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불이 한쪽만 붙을 때가 있고 반만 붙을 때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게 처음에는 불량인 줄 알고 두 번인가 교환을 했는데 그대로 막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붙을까 했는데 잘 붙는 방법이 터득했습니다. 불이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면 불이 호락 하면서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사실 분들이 계시면 그 점도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사서 또 요런 걸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오겹살 같은 거를 구워 먹을 때 멜젓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멜젓 소스를 불판 위에다 올리고 싶은데 이런 또 스테인리스 소스 볼을 구입을 했습니다. 사이즈를 어떤 거를 구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사이즈별로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스 볼 같은 거 하실 때는 제일 작은 거나 아니면 그 윗단계 이 정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있으니까 너무 유용해요.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추천드립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마치 광고 같지만 광고 아닙니다. 내 돈 내 입니다. 가방도 있으니까 아주 좋다. 아, 그 다음 쓰레기통입니다. 오늘 쓰레기통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제가 이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새로 장만한 쓰레기통인데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쓰레기통이랑 재활용 쓰레기통 하면 가로로 이렇게 막 세워두고 쓰레기들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놓으면 쓰레기가 보이면서 좀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가로로 이렇게 넓게 펼쳐지니까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고민하다가 구입을 한 게 바로 이 쓰레기통인데요. 위로 쌓을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인테리어에 해를 끼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뚜껑을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열고 닫히거든요. 되게 편리해요. 나는 쓰레기통 너무 보기가 싫고 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도 달려있어서 들고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마지막 제품인데요. 짠! 바로 접이식 욕조입니다. 아, 요즘에 욕조에다가 뜨끈한 물 받아놓고 목욕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욕조가 없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도 못 가고 찜질방도 못 가니까 그 목욕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커져서 욕조를 구입하려고 제가 정말 많이 알아봤거든요. 먼저 원통형 욕조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가격이 저렴하고 작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다리를 쭉 펼 수가 없고 또 내구성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거는 탈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흰색 베이직한 욕조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 화장실이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이식이 되는 욕조가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대형으로 구입을 했고요. 물 빠지는 구멍이 두 군데가 있어서 물도 아주 야심차게 잘 빠집니다. 그리고 접었다 폈다 하는 게 힘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서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욕조에 다리를 펼쳐주고 욕조를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를 쓱 눌러주면 짠! 이렇게 욕조가 완성이 됐는데요. 들어가서 보여드리자면 제 키가 한 158 정도 되거든요. 다리를 쭉 뻗으면 이 정도예요. 크기도 넉넉해서 다리 쭉 펴고 뜨끈뜨끈하게 목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쑥가시가 나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목욕을 해도 그 열기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불편해서 이 마지막 뚜껑은 잘 사용을 안 하고 두 개만 놓고 뚜껑 위에다가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고 시원한 음료수 그리고 막 컵라면 이런 거 갖다 놓고 먹으면서 목욕을 하는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다 꿀템이에요 이거. 그리고 제가 이걸 살 때 쿠션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등받이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데 이거는 만 원 더 주고 추가 구매를 한 건데 욕조를 만약에 사실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방석은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방석이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데 욕조 안에다가 물을 채우고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가벼우니까 막 붕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없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괜히 샀다? 물을 다 빼시고 이렇게 욕조를 뒤집어요. 그런 다음에 다리를 접고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의 삶의 질 높여준 유용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유용한 아이템들이 있으셨나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어떤 게 가장 유용했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물건 중에서 이거 추천하시는 제품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사보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